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쁘긴 해 근데. 아 너무 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 놀래서. 정말 재밌어요. 아 일단 그냥 진짜 제가 너무 딱 꽂혔어요. 작년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18살 김승준. 19살 김준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네, 이분이요. 저는 창모. 아 근데 저는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렇게 지수가 좋은 거? 그냥 제 이상형입니다. 외국 연예인도 많이 알아요? 아 저 외국 연예인 잘. 저는 약간 가수분들. 나도 가수. 가수는 좀 알아. 마룬5도 마룬5. 찰리푸스. 그렇지. 저스틴. 저비. 저비라 불러야 돼. 그렇지. 저비. 아 막 등등 여러분들 많죠. 그래. 투파.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가끔씩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돌잖아요. 외국 영화들. 재밌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재밌어 보인다. 난 그거 좋아해. 그거 실이 좋아해. 분노의 일주. 아. 그거 미치지. 이성 분인데 어떤 것을 남는다? 저 매력. 성격이나 매력. 저는 내면이야. 내면. 내면 성격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외국의 핫한 여배우들을 볼 거예요. 오, 좋죠. 그래서 몸매가 좋으신 여배우들을 볼 건데요. 안 괜찮죠. 와, 야, 이 사람 개 예뻐. 완전 비우상인데? 몰라요.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모르는데 이뻐요. 82년생이고 미국 여배우예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악브이. 아, 야, 이 사람이 거기 나왔구나. 매니저라고. 아, 약간 고품격. 약간 사모님 대접받을 것 같아요. 사모님들. 아니, 이분이 82년생이면 거의 엄마 뻔 아닌가? 아닌가? 아니지. 사촌 누나. 아니지. 나 사촌 누나 98년생인데? 아니 이게 호에 따라 다르긴 해. 그건 맞지. 나는 약간 이 정도가 사치는 것 같고 약간 어디 들어가면 VIP 대접받을 것 같아. 아 맞아. 고급져. 세련미. 뭐야? 파크나이트 시리즈 봤어요? 당나? 어?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파크나이트의 캐치걸로 나왔었어요. 아 그분이 아 이분이었구나. 고양이. 저는 안 봤습니다. 왜 저 포즈 되게 섹시하신 거. 뭔가 얼굴 보면 꼭 싸맬 것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노출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한국에 레전드 사진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화장을 안 한 게 좀 더 낫지 않나. 왜냐면은 그 사람이 화장을 하게 되면은 얼굴에 인간미가 붙이거든요. 저는 그 인간미를 되게 좀 좋게 봐서 그래도 이뻐진 건 맞는데 매력은 좀 한층 깎이지 않았나. 결혼하고 싶어요. 내면이야. 근데 이쁘긴 해 근데. 와 너무 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 놀래서. 내면은 저렇게 생기신 분들은 내면도 완벽하지. 흔한 남자의 생각. 이쁘면 착해. 어? 나 이름 알아. 나 이름은 들어봤어. 아니 나도 이름만 들어봤어 사실. 75년생이고 미국 배우이자 감독인데 진짜 유명해요. 그렇죠. 진짜 유명하죠. 비역을 입고 계셔. 되게 그냥 세부이시는 네. 악역으로 많이 출연하실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마녀 역할. 아니면 뒤통수를 좀 잘 치시는 그런 역할. 할리우드 대표 섹시 배우로 진짜 유명했어. 2000년 초반쯤에. 아 근데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뭘 찍었는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저 옷 딱이 끌리겠다. 그런 게 멋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화 잘하는 딱. 항상 다리 한쪽만 저렇게 딱 내밀고 있는 것도 아 섹시해. 조세일 사람인데 78년생이고 미국 배우인데 이분이 세계 박스 오피스 1위였던 작품의 주연 배우였어요. 아 진짜요? 어떤 작품일까요? 아이언맨.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위가 됐고 그까지는 이분이 작품이 1위였어요. 엔드게임이 나오셨어요? 모르겠어.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는 파란색이잖아요. 이 얼굴에 CG 파란색 입히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 아 그분이었어요? 와. 네, 엔드게임으로 나왔어요. 어디? 영웅으로 나왔어요. 영웅이야? 아 그 초록색깔 맞죠? 아오게. 그 초록색깔. 아 그게 누구야? 티라노 아니 그 타노스 딸내미. 맞아요. 초록색깔 맞죠? 마블 작품 좋아해요? 저는 저 그거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좀. 야 근데 그거 보잖아. 진짜 일주일 내내 그거 정주행 다 하면 진짜 시간 손상이야. 그 뭐지 마블 작품 아이언맨, 배트맨 막 이런 건 안 봤고 그 막 다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거는 봤어요. 아바타는 봤어요? 아바타 봤어요. 진짜 많이 봤죠. 아바타 재밌었어요. 옛날 영화 한번 봤었어요. 가모라. 약간 사실 CG를 치다 보니까 그게 잘 못 느끼긴 하는데 그걸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강해 보이셔서. 나 이 사람 알아. 그 총 쏘는 영화 맞죠? 미션 임파서블? 킹스맨. 아 아닌데? 킹스맨 아니야. 아 그 있어 그거 총 쏘. 마블. 마블이에요?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설마 그 마블 마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블랙이죠. 아우 진짜. 아 이 사람이에요? 설마 했는데 그분이었어요? 84년생이고 블랙이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죠. 묘하게 생겼어. 묘하게 뭔가 빨려 들어가게 그런 느낌. 블랙 이도를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분인가 싶었는데 진짜 그분이었어.
오, 뭐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생겼으면 벌써 반응했었겠지. 이분도 좀 섹시한 여배우 유명해요. 인상 달라졌나요? 네 많이요. 원래 약간 솔직히 말해서 평범했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아 다르다. 섹시.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성격도 착하시고 정말 곱게. 그렇지.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갖다. 네. 완벽합니다. 몰라요. 마블로비도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네. 또 마블인가? 아니 일단 이뻐요. 네, 그리고 저 호피 무늬가 굉장히 저런 거 아무나 성화 못하는데. 네. 할리퀸입니다. 아? 이 사람이요? 할리퀸. 그 우리 맨날 에버랜드 가면 여자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야? 영화는 안 봤는데 저 영화 안 봤어요. 클립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할리퀸이라는 자체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아, 아. 어, 그렇네. 아, 근데 지금 봤던 배우들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볼 때마다 멋있어요. 저는 좋아요. 저는 저런 거 좋아요. 저 일단 스타킹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약간 귀가 뭔가 귀여운 걸 갖추고 있으면서 섹시를 같이 겸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문가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마지막에 봤던 할리퀸. 아, 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누구죠? 어. 1번 저는 할리퀸이요. 왜냐면은 저는 내 쪽으로 봤을 때 귀여움과 섹시 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다섯 분 모두 다 이 부분은 일단 다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계시는데 귀여운 모습도 있고 섹시함도 있다. 근데 이게 딱딱딱 보이면은 정말 재밌어요. 아 일단 그냥 진짜 제가 너무 딱 그냥 딱 꽂혔어요. 작년에 빠졌어요. 지수 대 N에서 지수. 오늘은 외국의 핫한 여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